네, 우리 종교원 허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 인천 송도의 삼성 바이오에서 모더나 대량 생산하고 있죠? 예, 지금 그 시제품 생산 중에서 있고요. 했고 네. 식약처에서 품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미 대량 생산하고 있다. 자체 내에서는.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허가도 못 받았는데. 이미 허가 받아 있는 모더나를 생산하는 겁니다. 아, 잠깐 하신 분이 아, 지금 실명하세요 지금? 아니 그냥 원도 아니고 장관도 다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무슨 시각적에서 허가가 안 나오는데 허거 하니까 제가 장관이면 이쪽이 아니잖아요. 아 귀가 돌리는데 어떻게 닫아요? 자 우리 허종식 의원님 질의하실 때 다른 분들은 저 허종식 의원님이 질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은 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저도 하루 전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가장 공포감을 갖는 질병, 암입니다. 그렇죠? 네, 사망률 1위입니다. 그렇죠. 사망률 1위. 네. 1983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숨지는 질병입니다. 그렇죠? 네. 자, 치매도 국가가 책임지다. 이런 때입니다. 팬데믹 때는 코로나19 백신도 또 치료도 정부가 책임지다 이럴 때인데 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 퇴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암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암센터도 만들고 담당하는 과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암에 극복하는 율이 또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연도별 암 발생자 수를 보면 약 10몇 년 사이에 68% 증가했습니다. 연간 25만 명 정도가 암은 발생을 하고요. 1년에 8만 2, 3천 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30만 정도가 연간 숨진다고 보면 세 분 중 한 분은 암으로 숨집니다. 자, 이런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제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작년 기준으로 1조 700억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나라 보면 스위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더 큰 나라에서 나온 항암제 수입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항암치료제를 만들지 못한다. 0%입니다. 맞죠? 예. 예. 자, 그러면 국산 항암제는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플라조 같은 경우에는 1993년 7월에 나왔는데 최초 국산 항암, 이암 치료제라고 해서 교과서까지 실렸으나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항암제가 개발됐으나 상용화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임상적 그런 그 문헌이랄지 그런 그 효과 면에서 이제 그런 충분한 그런 자료랄지 이런 게 좀 없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초기 연구를 해서 항암제를 만들어낸 데까지는 우리가 기술력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동물 실험이 끝나고 사람 임상을 왔을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규제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임상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런 거에 걸려서 이 개발을 해놓았던 항암 치료제의 기술을 선진국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자, 예산을 한번 보시죠. 암에 대한 예산은 가기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작년에 4,713억,
복지부 1413억인데 실제 연구 예산을 보면 복지부는 약 20년간을 36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같은 걸 염두에 두고 2000년도에 일산에 국립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는 암연구 치료의 중심을 여기 두자. 미국의 암, 국립암연구소처럼 하자. 해서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도 하고 첨단 암치료 기술도 개발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투입된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정부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정부가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가기부와 복지부가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나 아시고 갖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자, 다음에 다시 한번 넘겨보시죠. 자, 아까 이보연 씨라는 분께서, 참고에 오셨던 분께서 자녀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혈액암으로. 이것만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조카가 강남 성모병원에서 혈액암으로 치료 중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삼촌이 5억 원이 없어서요. 자, 이런 항암제를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해서 치료에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더 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국립암센터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이 암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가 좀 의지를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제 보면 암 환자가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자, 비암성, 암이 아닌 다른 걸로 돌아가시는데, 보시면 자살이 꽤 높은 걸 차지합니다. 암이 이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이 걸렸을 때 공포, 나아서도 이런 공포라는 겁니다. 이,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의학기 혁명이라고 하는 mRNA 방식, 이것도 항암 치료제를 만들다가 나온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백신이든 암 항암 치료제든 이쪽에 좀 더 정부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 쪽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백신도 암 항암 치료제도 좀 더 빨리 우리 국민들을 이런 아픔이나 고통에서 건져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라도 이런 의지를 갖고 좀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네, 저 아까 표에 보시다시피 그간에는 이제 되게 부처별로 이를테면 과기부는 이제 기초 원천 기술 연구 그리고 복지부는 이제 중개 임상 그리고 산업부가 이제 상용화 이런 식으로 부처 간의 그 기능과 역할을 나눠져 있는데요. 그게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융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전에는 그렇게 각 부처별로 했던 것을 이제는 범부처 차원의 이를테면 신약 개발도 사업단을 만들고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같이 또 식약처도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그 이 R&D의 그 기업이나 또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될 수는 없지만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10년간 이를테면 1조 원 이상을 충분히 투자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국가가,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 왜 있는 건지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만 딱 더 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청장님. 네. 우리 정기하루 지역 이달곤 의원이 아까 백신 허브에 대해서 말씀은요, 좀 우리가 이게 좀 뭐 이게 뭐 자랑이나 가식이나 이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것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허브가 뭐하는 건 백신 허브가 원천 기술도 없고 원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SK바이오 사이언스의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그 화이자나 모더나 위탁 생산하는 건데
삼성바이오는 모더나 위탁생산한 거 있잖아요. 네. 제가 그 다녀왔어요. 우리 위원들 전부 다가.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왜냐? 생산은 우리가 SK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일찍 생산했어요. 생산했는데 판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백신 업체가 허덕일 때 왜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걸 우선적으로 공급 못 받을까? 그래 모르게 왜 못할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허브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바이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에서 나서서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이제 좀 그 모더나에다가 이야기하라. 내가 생산해줄 텐데, 전세에 가봐야 할 텐데, 내 자국에라도 좀 이게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런 계약을 좀 해라. 계약서에 말이지, 규칙이도 없고, 퀄리티도 없고, 코스트도 없고, 델리버리도 없고, 이렇게 제약사가 나라를 상대해서 계약하면서 이런 수명적인 계약이 어디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란고 의원님 질문을 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식품안전처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삼성바이오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허가되기를, 사용화되기를 간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을 여기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야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의원님들 가운데 우리 백신의 생산 능력, 백신의 어떤 원천 기술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지목하시면서 우리가 생산 능력에 있어서 더 분발할 대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허브가 말이 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제는 사실은 이미 우리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서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약사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문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WHO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는 생산력을 문제 삼는다면 사실은 우리보다 생산력이 더 떨어지는, 기술적이나 이런 생산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을 향해서 지금 주로 허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WHO 차원에서 우리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산력 수준을 갖고 지금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오히려 우리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WHO에서는 그런 글로벌 백신 허브의 수준을 오히려 높여서 인력 양성 허브, 트레이닝 허브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국 같은 나라에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백신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생산력, 기술, 그리고 우리의 협상력을 굳이 우리가 낮추어서 우리가 스스로 실제보다 높일 필요는 없지만 실제보다 낮추어서 볼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저도 또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타가 이번 방역 과정에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정은경 총장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쓰러져서 다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모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우리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의료 분야에 해당하고 방역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은 의료진 외에도 대단히 애썼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드리는 질타와 질책과 촉구이다 하는 것을 뭐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됐고요. 제가 나중에 하시죠. 조금 진행하시고. 잠깐만요. 의사 진행입니까? 네, 일본 안에 있습니다. 의사 진행이면은 하시고요. 네, 예, 좋습니다. 그,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야당원님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삼성 바이오에 대해 질의한 거는 인천 지역 언론과 시민들이 궁금해해서 저한테 부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누가 질의했던 간에 그 상관없이 제가 읍줄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아마 근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네. 오해하지 마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